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이 이제 말복도 지나고 보니까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서 아직도 매미 울음 소리를 듣고 계시지요? 여름만 되면 어디를 가나 매미 울음 소리를 듣게 되고 가끔은 어떻게 날아왔는지 아파트나 아니면 방충망에 달아붙어서 아주 깜짝 공연까지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름의 전령 매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면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매미의 이름은 우리가 맴맴하고 매미가 울잖아요. 그래서 맴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미음이 연철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발음하기 쉽게 매미로 바뀌었답니다. 매미가 우는 소리는 아 여름이 왔구나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시끄러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갈 무렵이면 아주 목 놓아 울잖아요. 너무너무 시끄럽게. 그러면 이제 여름이 다 가는구나 하고 이제 느끼게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매미는 7년이 넘는 인고의 시간을 지나 한 달 정도를 얼음벌레로 살아가는데 이 시기는 종속번식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암수가 만나 짝짓기하고 알을 낳아야 하는데 이때 암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암컷을 부르는 수컷의 큰 우렁찬 울음소리라고 하네요. 곤충에서는 소리가 다른 종을 구분하고 같은 종에서 암수 간에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서 소리 발생 장치와 청각기관이 발달된 곤충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곤충들 중에서 매미는 대표격으로 암수 간의 구애 신호용으로 소리를 내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매미가 어디서 제일 많이 오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시골을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 시골 작은 논두렁이나 뭐 옛날에 신장로라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런 길을 이렇게 걷다가 보면 양쪽으로 가로수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우거진 가로수 나무에 딱 매미들이 이렇게 붙어서 막 맴맴 그리고 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름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무지 덥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주는 그런 그 매미의 울음소리이기도 하답니다. 그런 매미가 시도 때도 없이 온다고 알고는 있지만 매미는 또 아무 때나 울어서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뭐 그러지는 또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매미가 울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한 가지는 체온이 설정 범위에 맞춰져야 하고요. 또 하나는 주위의 밝기가 일정 수준이 되어야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숲속에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그리고 또 매미를 그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어떻게 다가가는 게 제일 가깝게 다가갈까 저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또 안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도심의 아파트를 그리면서 아파트에 있는 매미를 그리기는 좀 또 너무 식상하잖아요. 요즘은요 주위 밝기가 일정 수준이 되어야 오는 그런 이제 매미에게 좀 불리한 그런 도심이죠. 최근에는 열대야가 심한 대도시의 밤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도 되고 또 야간이 되면 밝은 가로등 불빛들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아마 밤에도 계속해서 우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매미의 이제 특이한 울음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 몸의 반절 이상을 텅 비워놓는 극단적인 진화를 한 그런 곤충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곤충들은 이제 매미 배속의 힘줄과 여기에 연결된 발성기관이 매미 고유의 소리를 내는데 현악기가 소리를 내는 원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워낙 소리가 커 자기 자신의 청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매미는 자기 청각을 끄고 켤 수 있는 그런 재주도 있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한창 노래하는 매미는 다른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들이 곤충 채집을 어릴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때 살금살금 다가가는 어떤 발자국 소리를 매미는 우는데 열중하느라고 아마 듣지 못하고 있다가 많이 잡히죠. 옛날 유학자들은요, 매미가 다섯 가지 덕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봤답니다. 여러분, 매미 머리에 홈처럼 이렇게 파인 줄을 옛날 사람들은 갓건과 비슷하게 이렇게 보아가지고요, 지혜가 있을 듯하여 첫째 덕목을 문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나무의 수액만을 먹고 자란다고 해요. 잡것을 먹지 않고. 그래서 말과 청이 그 둘째 덕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다른 곡식을 축내지 않으므로 염치가 있으니까 셋째 덕목이 염이고, 그리고 살집을 따로 짓지 않으니 금소하다라고 보아서 금이 그 넷째 덕목이고, 또 계절에 맞춰서 오고 가니 믿음이 있기에 신이 다섯째 덕목이라 이렇게 보았답니다. 그래서인지 옛날 왕실에 왕관이나 관모에 솟은 뿔은 매미의 날개를 본다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선시대나 이런 때 이제 그 사모관대 뭐 그런 거를 보면요, 또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 뒤에 날개 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모자에. 그것이 아마 매미의 날개를 본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 이제 여름방학 숙제 중에 곤충 채집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아마 없을 거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절대 빠지지 않는 그 곤충 채집 중에 매미, 잠자리, 나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이제 그 매미나 그 잠자리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던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추억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한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제가 지금 매미 두 마리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려놨거든요. 저는 이 길을 이제 걸으면서 매미 소리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좀 보내고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더불어 하면서 이렇게 가로수길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19가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이렇게 많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우리들이 친구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외톨이 신세가 된 듯한 그런 시절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